테스트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좋아요. 5점 만점이고요. 1번,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한다. 요즘 못해.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이건 0.5점입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매주? 한 18잔 정도 되는데. 그럼 넘는 거죠. 아깝다.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1점. 단순화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략 5점 만점에서 여성분은 1점 깎일 때마다 2.8년 정도, 남성분들은 1점 줄 때마다 2.4점 정도 수명을 깎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저는 5점이에요. 재수 없죠. 어머. 와. 네. 저의 체지방률은 15% 미만입니다. 와. 재수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속노화의 악순환이죠.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야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사람과 동물에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몸속에 노화의 시계가 가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 4시간 반만 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반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더 맛있는 게 땡기게 되고 술도 땡기게 됩니다. 쇼폼도 땡기게 되고요. 그리고 쾌락이 당기게 되니까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를 더 몰아붙이면 또 잠을 더 줄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뇌 쪽이에요. 대사 쪽을 봐보죠.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잔뜩 들어있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은 늘어납니다. 이런 지방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안 좋은 지방이고 염증 물질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이 염증 물질은 근육을 녹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근육을 녹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이티 체형이 됩니다. 이티 체형이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몸속에 노화 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모든 변화는 여러 가지 노화의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노화 시기가 가속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속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오늘 RT 제가 달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시게 되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난 효과가 있어요. 이미 가속노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생활 습관 교정을 조금만 하시게 되면 한 두 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생물학적인 나이, 신체 나이가 3년 정도 젊어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멀어지면서 또래보다 젊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참 유튜브 틀면 요새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누구는 메가도즈 비타민C를 먹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무조건 걸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잡곡밥만 먹으라 그래요. 맞아요, 홍수연. 그런데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가 많지만 설계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게 또는 본인의 체질에 맞게 조감의 뷰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네 가지 M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선 이동성, 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의 노화를 측정을 하려면 사실 꽤 복잡합니다. 사실은 뭐 걷는 속도, 악력, 인지 기능, 뭐 우울증 정도, 만성 질환, 그다음에 혈액학적인 파라미터, 혈액학적 변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금 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테스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평소대로 걸었을 때 1초에 1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걷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탄다, 타지 마세요. 디폴트, 기본을 내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힘들어. 걷기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걸음수가 1000보 늘 때마다 고혈압, 우울증, 비만, 수면무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성이 약 10%씩 줄어들었습니다. 오, 많이 줄어드는 건데, 10%면? 보통 2000보 정도부터 걷기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8000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그 이익이 쭉쭉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는 걷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하죠.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흡연이다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어머. 여기 다들 지금 흡연자네. 앉아있는 게 정말 좋은데. 선생님 지금 집에 올라가실 때 계단으로 가시나요? 저는 제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 걸어갑니다. 근데 저희 집은 11층인데 여기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걷기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안 해도 너무너무너무 잘하시는 모범생분들이 있습니다. 6070인 분들이죠. 큰형님 누님들.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체중이 이제 너무 빠지고 또 근육이 이제 쇠약이 생기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뭐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면 거의 이제 95%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매일 뭐 1시간 걷습니다. 뭐 2만 보 걷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근육이 빠집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질 만큼 걸으시니까 근육이 빠지죠. 근손실 나는 거예요, 걸으면? 네. 너무 많이 걸으면 근손실이 생깁니다. 아, 진짜? 잠깐만, 네. 그러면 형님, 누님들 얼마 정도 걸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잘 드시고 그리고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운동. 다른 운동들을, 네, 근력운동 포함해서 다른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같이 병행하시라고. 특히 건강검진하면 막 나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또는 당뇨 초기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요. 이러면 이제 또 찾아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생활 습관으로 하겠다. 네. 걸으시면서 한 10kg 빼시고 그리고 이제 아 이제 온몸이 아프고 막 쇠약감이 생기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은 그동안 앉아서 일하시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고 특히 어깨 관절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정형외과를 가시면 아 이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육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중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 20, 30% 근육이 줄어들어도 집에 온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떻게 보면 근육 저금 통장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그냥 TV 보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돈을 내고 운동을 배우세요. 그 돈이 지금 아깝게 느끼실 텐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점검을 받으시고 내 근육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으시고 운동 처방을 받으시고 그 운동을 배워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걷고 나머지 운동들을 하시다 보면 90살까지도 잘 걸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걷는 이유는 8, 90대에도 내가 자유롭게 걷고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려고 걷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MZ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코비드 때는 뭔가 골프, 테니스 이런 게 좀 유행이었다면 네. 요즘에는 좀 더 사람들 만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크로스핏이나 아니면 클라이밍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강도. 그러면 요즘 중년분들이 꼽는 4060의 운동 트렌드는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아, 어싱. 아, 어싱. 네. 어싱. 요즘에는 그 집 근처 공원에 아예 저걸 하라고 길을 내놨더라고요. 흙길로. 아, 진짜요? 네. 오. 네, 재성 씨 말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맨발 걷기 길이 생기는 걸 보면서 또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맨발 걷기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 자체가 원래 원시시대에 30년 동안 쓰려고 진화가 된 건데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살아요. 결론적으로 관절의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막 충격을 주면서 2만보, 3만보를 찍다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로 거리를 채운다.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위험은 결국에 감염이죠. 아무래도 이제 파상풍 백신 뭐 맞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괜히 또 당뇨발 생기고 감염증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절단하시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양말 정도는 신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또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즐기신다고 하면 맨발 걷기도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힘듭니다. 식습관은. 네. 맞아. 앞서 이제 청년과 중년들이 서로가 운동법을 뒤바꿔서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대 간에 뒤바뀌어서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지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랑이가 많이 생겨요. 소식, 간헐적 단식, 일일식. 아, 다 해봤어요. 수은 씨 다 해봤죠? 다 해봤어요. 지금 지민 씨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다 소식해요. 아, 그래서 군살이 없구나. 아니 근데 회식 때 또 술을 드시잖아요. 술을 좋아하죠. 그 건너편에 박나래 씨, 허한나 씨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걔네는 제가 같이... 남긴 거 다 쪄먹었거든요. 아, 그렇게 됐군요. 작은 거인이 됐군요. 이런 식습관들은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30, 조금 더 넓혀서는 한 40, 50. 어느 정도 몸에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을 찾아오셨던 50대 A씨가 있습니다. 비교적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고 또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정말 잘하시는 걸 또 장점으로 내세우는 분이죠. 그분의 식단입니까? 네, 그분의 식단입니다. 좋아 보이죠? 별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마른 비만입니다. 체지방률이 높아요. 거기다가 골다공증이 나왔고 당뇨병 전 단계에다가 고지혈증, 지방간. 네, 다들 웅성웅성 하시는데요. 네. 식단 나오자마자. 총 열량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초대사량 정도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선. PT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또 대사증후군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억울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왜 A씨가 만성질환이 생기고 또 마른 비만이 생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나나,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네, 탄수화물이죠. 요거트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제국물이죠, 시리얼. 아침에 혈당이 스파이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파이크가 생긴 다음에 점심 때는 식욕이 많아지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한 사람은 점심 때 더 잘 생기거든요, 혈당 스파이크가. 그때 외식을 주로 하세요. 이 외식에는 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또 양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점심 이후에도 혈당 스파이크가 또 생깁니다. 아이고. 그 두 번의 스파이크 때 생겼던 과량의 탄수화물은 대부분 다 복부지방으로 즉각적으로 또는 지방간으로 즉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던 거죠.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피하시려고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저는 좋은데 붉은 고기는 사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거기다가 고위험 음주를 하시면 또 만성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네, 그리고 술 드시면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데 이 과일도 역시 탄수화물이라서 다시 또 체지방으로 쌓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A씨는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는 우아한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지방이 배와 간에 쌓이고 또 근육은 빠지는 몸으로 이제 본인의 식단을 이제 만들고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설득을 해서 안 됩니다. 골다공증 약 드셔야 되고요. 당뇨약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식단을 손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일단 채소 위주 그리고 좀 당분이 없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구성을 하고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 드시는 과일을 좀 끊자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붉은 고기를 좀 줄이고 그 자리에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넣었고요. 음주량은 한 번에 최대 와인 두 잔 정도로 줄여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점심은 외식
계속 하십니까? 네, 그래도 점심은 어쩔 수 없을 건데요. 성분. 근데 사실은 제가 처방한 당뇨약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만드는 약이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정작 이제 놓치고 있던 게 열량을 제한을 하셨는데 열량 자체는 좀 더 늘리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있죠. 열량을 더 늘리면 어떡하냐? 네, 너무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들어오는 거를 그대로 다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드렸죠. 오히려 지금 기아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려야 지방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었냐? 지방은 500g 빠졌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늘어났고요. 6개월 뒤에 혈당 범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네, 점점 이제 당뇨약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성분이 바뀌고 몸의 대사적인 특성이 바뀌게 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60이 넘으시면 웬만하면 고도비만이 아니고는 살을 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기관이에요. 지방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는 단순당이나 정제곡물을 오히려 저는 많이 드실 거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드셔서 지방과 근육을 늘리셔야지 결국에는 일상생활, 삶의 질도 좋아지고 오히려 질병도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린 극단적인 경우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청년, 중년, 노년 구분 없이 세대 통합이 되어서 정말 모든 분들께서 잘 챙겨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뭡니까? 바로 영양제입니다. 이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영양제는 뭐. 근데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되게 안 좋다고 들었어요. 사람마다 또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부딪히는 게 있다고 또 들었고. 너무 이게 그 호불호가 많잖아요. 먹어야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정보가 너무 홍수예요. 정보들이. 우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40대 대표 황재성 씨와 김지민 씨는. 어머, 저 39살이에요. 나랑 동갑이면서? 저는 원래 안 챙겨 먹다가 얼마 전에 조금 약간 빈혈 비슷한 게 확 왔어요, 녹화 도중에. 그래서 아,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마그네슘이랑 아연, 철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네. 한 포로 그거랑 그 비타민 이렇게 챙겨 먹어요. 저는 활동 기간에만 고함량 비타민을 먹고 쉴 때는 잘 안 챙겨 먹는 타입. 그러다 한 방에 훅 가. 잘 챙겨 먹어야 돼, 젊을 때. 명언이다, 명언. 한 젊을 방에. 때 잘 챙겨 먹어. 이게 뭐 정말 연배는 다양하신데 내가 뭔가 힘들 때 내 몸에 결핍을 채워주는 무언가라는 걸로 영양제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런데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게 영양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결국에 여쭤보면 뭐 한두 개는 기본이고요. 20가지 이상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항산화제. 항산화제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항산화제가 뭐예요? 활성산소가 세포를 노화시키고 또 뭐 피부에도 안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적당한 정도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약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도의 활성산소는 오히려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태워주고 세포 내에 있는 고장난 것들을 수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진 지는 사실은 얼마가 안 됐습니다. 활성산소라는 게 이런 U자형 커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활성산소는 좋고 그러다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해롭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의 건강한 활성산소는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건강한 활성산소를 만들 만큼의 운동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를 왜 제거하시죠? 한편 고용량 비타민 E를 섭취하면 오히려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가 고장난 세포를 죽이거나 또는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 무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내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디 암세포가 생겨났을 때 그게 제거가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바르시기도 하고 드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사용을 하십니다.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아, 당연한가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 단위로 깨져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백질 파우더 먹는 거, 달걀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콜라겐을 바르시기도 해요. 바르는 콜라겐도 사실은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진피에 있는 피부 세포까지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세포 바깥에 있는 세포의 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도. 해서 손해볼 거는 없는데 또 해서 이익을 볼 것도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거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간 영양제가 또 있죠. 리크시슬. 네. 피곤하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사시는 분들 있고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연구가 있어요. 간염이 있는 분들한테 고용량 실리마린과 가짜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간 기능이나 또는 삶의 질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연구들이 많아서 2021년도에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도 이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래놓고 다 챙겨 드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셔. 나만 그래서 뭘 먹어야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안 먹고요. 아예 안 드세요? 제가 먹는 게 제가 근력 운동, 특히 벌크업을 할 때는 저는 단백질을 먹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정말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크레아틴, 이것도 식품입니다, 그냥.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식품을 소량 먹습니다. 요거 하나를 꼭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약은 어떤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도 있는 것이고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클 수 있고 효과도 클 수 있으면 전문 의약품이 되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영양제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기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이거나 식품은 생물학적인 뚜렷한 효과가 있으면 안 됩니다. 효과가 있으면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맹신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형용 모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에서 내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그거를 나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용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떨어져요. 또 어르신들께서 하신 행동 중에서 무조건적인 영양제 맹신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마치 쇼핑을 하는 것처럼 이 닥터 쇼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와. 아이고. 네. 아 저게 한 이 사진 안에 있는 게 한 분의 약입니다. 딱 보기에도 약이 정말 많죠. 네. 근데 이렇게 약을 쌓아놓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맞아 맞아. 77세 CC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드시기는 했지만 텃밭도 가꾸시고 또 교회로 나가시면서 일상에 불편함 없이 지내고 계셨는데 남편께서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특히 자정 전으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방광약을 두 가지 드시기 시작했어요. 방광약을 드시면서 변비가 생기고 또 소화가 안 됩니다. 식사를 점점 못하게 되시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기운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잠은 안 오고 또 잠을 못 자니까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점점 낮에 꾸벅꾸벅 조는 시간이 늘어나요. 점점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가족들이 눈치를 챘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니까 경도인지장애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또 받으시고 전문 치매 약물을 처방받습니다. 이 치매약을 드시고 나서부터는 식욕이 또 떨어지고 또 소화제와 식욕촉진제를 처방받고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 여러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 나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휠체어에 실려 오신 모습으로 저랑 만나게 되셨습니다. 아이고. 자, 방광약에서 시작을 해서 수면제, 치매약, 소화제, 식욕촉진제 이런 증상들 가라앉히고 환자분들 편안하게 만들어드린 약들은 대부분 사람의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약들이에요. 약의 부작용을 약으로 막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운이 다 빠진 거죠. 처음 처방받은 방광약에는 인지기능을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방받은 치매약의 부작용은 안타깝게도 방광의 예민성을 또 끌어올립니다. 거꾸로 되는 거죠. 이렇게 상쇄되는 작용을 하는 약을 제거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약을 제거해주는 약물 정리 과정을 거쳤고요. 2주 뒤에 다시 CC와 그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요. 다행히도 수면과 식사, 배변이 좋아졌고요. 또 한 달 뒤에 인지기능을 다시 평가해보니까 다행히도 정상 범위까지 인지기능이 회복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우와.
이렇게 CC처럼 운이 좋으신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답답한 경우에는 제가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도 약 정리를 열심히 해서 다시 걸어 다니시게 만들어 드렸는데 다시 여기가 저리다, 여기가 쑤시다, 어지럽다 하시면서 이 의사 선생님 가시고 저 의사 선생님 가시고 이게 결국에는 점점 약이 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약을 먹고 차 가라앉는 상태가 되니까 또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증상이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약을 한꺼번에 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마취된 거랑 비슷한 거죠. 점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근육이 빠지고 몸전 없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이 증상을 견디시고 또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증상들을 약으로 깨끗이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무조건 이 증상에는 이 약, 이렇게 증상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고려해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야간요, 밤에 소변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 브릿지 운동 같은 것들 열심히 하시고 케겔 운동 하시고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약만 들다 보면 그 약의 부작용이 약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마음 건강, 멘테이션입니다. 특히 저는 마음 챙김을 여기서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마음 챙김을 이해하려면 반대된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마음 놓침 상태죠. 정말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거나 쇼폼을 계속 보면서 자극을 탐닉하는 상태에 가깝죠. 이것은 마음 챙김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마음 놓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 놓침 상태가 계속되면 이것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방법으로 환자분들께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명상입니다. 근데 쌤 예전에 화투... 네. 화투 많이 치죠. 치매는 좀 도움 된다고 하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것도... 아, 약간 다른 건데요. 네. 인지 예비능이라고 해서 뇌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 운동이죠. 이제 두 번째가 머리를 쓰는 겁니다. 네. 세 번째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은데 화투는 일단은 머리는 쓰고요. 또 사람도 만나잖아요. 네. 화투 치러 가려면 집에서 나가서 또 가야 되잖아요. 걸어야 돼. 집까지 걸어가는데 산책. 그치. 집에서 방에서 명상. 완벽한 완벽한 스포츠네. 백세 시대에 딱 이상적인. 네, 그래서 실제로 브릿지 게임이나 마작이나 이런 것도 좋은 인지 활동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화투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상을 한 다음에 화투를 치면 나을까요? 화투를 치고 명상을 하는 거. 네. 화투 치고 아니면 읽고 치면서 명상. 아 읽고 명상을. 사실 예전에는 명상을 약간 도닦는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이 자기네들이 명상 센터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돈을 그 예산을 쏟아부어서 명상의 과학적 효과가 입증이 돼서 근데 명상이 그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조용히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체는 이완시키는 모든 것들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상은 달리기 명상, 수영 명상, 걷기 명상입니다. 그것도 명상이 되나? 네. 사고 나지 않을까요? 명상할 때 눈 감는 거 아닌가요? 네, 감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명상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호흡이나 내 관절이나 주변의 느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물 속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고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명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머무르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 질병의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환자와 환자 가족이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것들, what matters라고 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5세 D씨입니다.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보호자분들이 보기에는 잘 주무신대요. 네. 분명히 약을 안 드셔도 잘 주무셨는데 그 잤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으시고 약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자, 임산부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약이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약 중에서는 노쇠한 어르신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노인 부적절 약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정말 미워하는 약이 하나 있는데요. 뭐예요? 단기간만 사용할 수 있는 수면제죠. 어? 수면제? 젊은 분들한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노쇠가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다른 약은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 약을 드시고서는 그 효과를 잘 봤다면서 이 약의 처방을 너무 고집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낮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또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가 본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의심하시면서 병원을 찾아오시죠. 이럴 때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냐. 아, 이거 치매에 걸리시는 약입니다. 장기 복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 약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니까 결국에 그냥 나머지 부작용들은 감안하시고 드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은 조금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훨씬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게 된 경우였죠.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젊었을 때도요, 또 시간을 내서 나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 등을 전체적으로 계획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고 있는데 한국보험개발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86.3세, 여자는 90.7세입니다. 와. 높죠? 올라갔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난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가속노화로 인해서 숫자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나이 든 사람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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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쇠, 돌봄 요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는 침상에 누워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사망하시는 인생을 사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보다 내가 그 수명 속에서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건강 수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제적으로? 네, 여러 가지 이거는 어떻게 참신한 대답이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강의를 뒤엎는 지금 여기 경제적인 게 오늘 아예 나오지 않았는데 노후 준비하면 그게 원래 떠올라가지고 아니 노후 준비를 할 나이가 아니라서 아직 하고 있진 않는데 지금이 노후 준비를 하실 나이입니다. 알겠어요. 자기는? 자, 그래서 보통 노후 준비에 대해서 여쭤보면 뭐 돈이나 부동산, 연금 뭐 이런 자산 관련된 대답이 먼저 나오죠. 맞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투자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죠?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지키는 근테크가 사실은 노년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세요. 근테크. 근테크.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비용들을 한꺼번에 다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근육 1kg에 한 1,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와, 예. 진짜요? 그렇죠. 뭐. 제가 미리 여러분들의 체성분 분석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아, 인바디. 아, 인바디. 네. 자, 30대 이승훈 씨와 40대 황재성 씨 중에 누가 더 노후 준비를 잘했을까요? 공평하게 다 같이 오픈하죠. 저랑 김경일 교수님이랑 저랑 다셋이. 왜 또 그러세요, 진짜. 네. 이승훈 씨는 골격근량이 33.7kg으로 약 4억 2천만 원 정도의 근육 자산을 가지고 계세요. 벌써 4억 벌었어? 4억. 와, 이 친구 4억. 대신 말은 하겠네. 4억이면 뭐야, 이거. 황재성 씨는 골격근량 32.5kg으로 뭐야? 예, 약 4억 1천만 원 정도의 근육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리가 잘 돼 있네요. 네. 오, 운동 안 하잖아요. 해요. 아. 네, 운동합니다. 와, 관리 잘했다. 자, 사람의 근력은 30대 전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60대가 되면 매년 3%가량 감소하게 되고요.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게다가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고요. 특히 어르신들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낙상, 네.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간병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만약에 노년에 가장 크게 돈 나갈 구멍인 간병비와 의료비를 줄이지 못하면 대체 얼마나 새어나가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상상이 안 되네. 간병비가 진짜 세긴 세더라고요. 간병비가 셉니다. 네. 2019년에는 하루 7에서 9만 원이던 간병비가 2013년에는 거의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루에? 네. 24시간 간병을 쓰시려면 한 달에 5,600만 원 정도를 쓰시게 됩니다. 간병이 길어지면서 한계에 부딪혀서 발생하는 이른바 간병 파산이나 간병 살인 같은 비극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돈 나갈 구멍이죠. 의료비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1인 평균 진료비는 연간 491만 원이었습니다. 와. 부부 2인 기준으로는 거의 돈 1000만 원을 쓰시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노년에 암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임종 직전 1년 동안 투입되는 의료비가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금액만 보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일찍부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준비하셔서 노년을 맞는다면 이런 것들은 세이브가 가능한 금액들이겠죠. 지금 하셔야 돼요. 사실 작년에 유튜브만 켜면 우리나라 망했다는 다큐멘터리가 나옵니다. 출산율이 준다. 노년 돌봄의 비용이 앞으로 증가될 것이다. 어두운 미래다.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노년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어떤 인생의 버려진 시기로 생각을 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노년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각 개인이 건강한 노화를 추구하고 느리게 나이 드는 삶의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것들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인이 조금씩 조금씩 더 건강하게 바뀌어 가면서 노인들이 부양의 대상이 아닌 활발한 사회 참여와 근로가 가능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